각각의 이벤트와 그리고 다람쥐로 변신하는 것 간에 어떤 파이 코릴레이션, 코이피션트를 구해보는 거예요.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. Let event journal event의 journal. 됐죠? journal event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펑션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파이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것은 위에 쭉 가면은 있죠? 여기 있습니다. 파이 테이블 있고 파이를 구하는 방식 있고 다음에 이벤트의 종류별 종류를 뽑아내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했죠? 요거 했고 이것 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테이블 4 요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. 테이블 4가 들어가서 쓰이는 부분이 아마 여기서 쓰여야 될것 같네요.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for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. 완성을 해서 우리가 출력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. 그러면 캐롯과 그리고 뭐예요? 다람쥐로 변신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, 엑서사이즈와 상관관계, 브레드 각각이죠. 각각 이벤트 각각과 다람쥐로 변신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쭉 파이 코이피션트를 계산하도록 이 포루프를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해보셨나요? 비교적 단순하죠. 쓰이는 거는 파이, 그리고 테이블 포, 저널 이벤트 요세 가지를 쓰면 됩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다 했죠. 파이는 맨 처음 했던 거고, 테이블 4는 여기 위에 있는 요 테이블 4죠. 테이블 4 있고,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이벤트가 있고, 요 저널 이벤트. 그래서 세 개의 펑션을 조합을 시키면은 요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깔끔하죠. 상당히 단순하고 또한 깔끔하죠.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출해냈다고 한다면 굉장한 수준에 이미 올라섰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.